꼬마 있어. 뭐야? 아이 시끄러. 자신 없는 모습 좋아해. 땜빵이라도 그렇지 팀 생각 좀 해. 우리 안중에도 없어? 안중에 있는데? 그러니까 대표로 깽판 쳤잖아. 하기 싫은 거 다 아니까 치중 골랐네. 티났어? 내일은 제대로 좀 해. 부탁이야 오빠. 어? 목 좀 아끼고. 아이씨 진짜 씨.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으니까 먹고 와. 약도 다려서 시켜놨으니까 마시고 자고. 어? 성대결절 겪으면 영양이 중요하다. 아, 지안이 마누라냐? 왜 이렇게 오버야? 걱정되니까 그러지. 내 목 내가 알았지. 그리고 그까짓 밥 내일도 되고 모레 먹어도 돼. 지겨워 죽겠어. 밥도 반찬도 놓아두고 전부 다 진짜. 너 제발 정신 차려 멍충아. 어? 어 뭐하러 붙어있냐? 엠벌이나 시키고. 야, 이 넘버 어딨어? 하나 드려요? 근데 어쩌냐?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. 이거 먹어.
안녕하세요, 사랑하는 고객님. 저는 고구려 저축은행의 김미영 선생입니다. 고객님의 신용도와 상관없이 클릭 한 번으로 한 번에 500만 원 대출 받으세요. 사채 피 빨아먹는 기생충 같은 새끼. 밥 먹고 다니냐, 딴따라야? 안녕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나만의 옷 샀는데 어디 사려고. 빼지 마, 일로 와. 나, 나. 아, 왜. 갈 게 같다. 연초에 준댔잖아요. 그때 정산 된다고. 정산 지랄 네가 무슨 아예 아 해봐. 아 말해봐. 말해봐. 아 야 이게 딱 네 노력값이네. 가자. 딱 맥주 먹어. 그냥 여보세요. 유탄 씨 전화 맞나요? 그런데요. 대체 언제까지 그 시궁창에서 사실 생각? 안녕하세요. 저는 KG 엔터테인먼트 강혜수 이사라고 해요. 이야기 좀 하죠. 은밀하게. 왜 나를? 오랫동안 지켜봤어요. 케이지에서요? 전려? 왜요? 우린 아이돌만 키울까봐? 엄밀히 말하면 스펙트네. 1차 계약금이에요. 용돈이나 하시라고. 앞으로는 공 하나 더, 아니 둘 더 붙여드릴 테니까. 대신 혼자만 오시는 거 알죠? 하는 수 없어. 우리도 컨셉이 있으니까.